구간은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유승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겁쟁이 비겁자.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신 장관, 해외 출장을 사유로 오늘 열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네. 조 대표는 사실 말하기를 회피한 신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정치사에 겁쟁이 비겁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 특별검사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겁쟁이 비겁자까지 아주 그냥 10만 마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 출석한 증인들은 또 퇴장을 당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호통과 함께 청문회장에서 10분가량 나가 있었죠. 청문회장 입퇴장이 반복되자 오히려 증인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수업 시간에 나가 있으라면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호감도 1위.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실 그렇죠, 텐데요. 보통. 예, 1위의 주인공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의외입니다.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이 36%로 호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시장에 이어 조국 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호감도가 가장 낮은 이 의원과 오 시장의 차이가 9%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친윤과 반윤, 비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자신은 개파에 속하지 않고 비전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믿음의 표현, 무슨 종교 얘기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그 말, 요 며칠 정치권 굉장히 뜨겁게 달궜죠. 그렇죠.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의 또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찬양적으로 나가면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중하지 않은 목소리도 분명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분명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어느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재명 1극 체제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친명 의원들조차도 에둘러 감각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아마 본인이 대표한테 미안할 거예요, 지금은. 대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죠. 어느 한 사람한테 잘 보기보다는 국민에게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우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